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회의하시려고 좀 지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그래서 한 캄보디아 그 경제협력에서 노후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 최명동 원장님이 발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 노후개발 업계 이사로 계신 이병찬 박사님이 코멘트를 해주시고, 우리 청중오신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명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신남방 정책이 아세안 국가들하고 이 경제 협력을 높게 가져가서 이 많은 어떤 가시적인 게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프놈펜을 최근 몇 차례 가서 보면 엄청나게 이제 이 건설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의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그 중국이 시장과 이 자본을 너무 크게 차지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캄보디아의 의미이고 또 정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성장의 표준을 존중하면서 캄보디아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분위기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캄보디아로 갈 수 있는 가장 그 적절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상당 장관님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앉아서 저희들 논의하는 걸 듣고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럽고요. 업체 안부를 제가 우리 박상원 회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직접 이제 장관님을 뵙고 협의를 구했습니다. 근데 두 차례 그 만나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우선 허가를 내주겠다. 그리고 그 사업장 부지를 아주 적합한 데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케팅이 중요한데 그 마케팅 측면에서 거래업체를 연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그 답을 주시는 걸 보고 아 정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이제는 좀 도전적으로 이 아세안 국가 특히 캄보디아 쪽에 자꾸 나가서 보고 느끼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어떻게 접목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정부로서는 국제 협력을 강화해서 국가 어떤 정규적으로 뭐 관계 장관 회의를 정기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주고 또 기업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정보와 그 진출에 관한 구체적인 준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오늘 그 논의에서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요체가 이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 글로벌 전략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파트너를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부류에 또 어떤 역량이 있는 기업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업의 그 어떤 원하는 그 리스크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파트너를 만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좋은 그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캄보디아로 진출을 하고 싶은 그런 기업에 오늘 아까도 우리 드론이라든가 원주님 자제 두 분 노회장님 최대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그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그 파트너를 만나서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또 한 분이, 제가 모신 분이 그 아주 특별한 그 사업을 개발해서 그 우리 장관님이나 의원님께 그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와우원의 김양미 대표신데요. 그쪽으로 제가 바투를 넘겨서 우리 장관님과 의원님이 좀 들으시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에 하시고 우선 노후 문제와 관련 일반적인 얘기를 원장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대학 서울대학에서 2년 전에 은퇴를 했고 평생을 농업경제학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해외 농업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국책사업 위원장을 오래 하면서 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맡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사실은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농산물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쌀. 그 다음에 다양한 열대과일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가 경쟁력이 있는 게 열대과일 중에서도 망고. 현재는 우리가 태국산이나 필리핀산이 들어오는데 캄보디아산이 더 품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지는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저쪽 라트나길이 몬돌길이 쪽에 가면 상당히 품질로 커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카사바 대표적인. 그래서 한국의 업체가 지금 서너 개가 들어가서 카사바를 대비하고 있고 2년 전에는 한 업체가 들어가서 카사바 전분을 추출해서 거기서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그 수출 전략 품목을 육성할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아직 이게 실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해가면서 캄보디아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단순히 한국으로 수출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협력을 하는 것들 구체적인 방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사실은 그쪽에 전문가가 나오셨는데 우리 이병창 박사님은 뭐 아주 농업 분야의 전문가시고 특히 해외 사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 관련해 갖고 말씀 몇 가지 준비하신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이병창입니다. 제가 농업이나 농산물 관련된 일로 20여 년 전부터 인도아시아, 동남아시아에 많이 다녔고 또 농업이신 캄보디아에는 제가 3년간 농무회사, 사료회사 관련해서 주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과 그때 오늘도 얘기 나오는 것이 캄보디아의 국민들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로 먼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캄보디아 정치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캄보디아 어린이들한테 우유를 매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얘기를 제가 7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캄보디아에 있을 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연구를 하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캄보디아는 지금 현재 유제품 수입량도 급격히 늘고 있고, 유제품 사용량도 많이 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일반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캄보디아 자체 내에서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자체에서 또 우유가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역시 이 가격도 일반 국민들이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또 같은 해
그 베트남 비나멜크가 앙코르 대학에 부드라고 하나요? 예, 그 캄보디아 평편에 농장을 세워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 전량 다 베트남에서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나온 우유는 거의 굉장히 극소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특이한 건 캄보디아는 소 사육에 필요한 모든 원료가 아주 저가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일부 지역, 그 군행지겠죠, 뭐 우들필이라든지 라타나필 이런 지역은 그 젖소 사육에 아주 적합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용해서 자연 그 사회적인 기업이 자연순환 방법으로 낙농사업을 하게 되면 200ml의 그 캄보디아 돈으로 1000리엘 미만의 우유를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00원 미만입니다. 여기에는 그 실제적으로 그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벌써 그 일단 일반 농가, 그 일반 캄보디아 농가에서는 젖소를 사육을 하고 우유를 생산하는 개념이고요. 그 원료를 가지고 해서 우유 공장에서 뭐 우유를 만들지만 그 축산 농가와 목장과 이런 곳에서 나오는 분유는 다시 재활용해서 전기와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 방안이고, 그리고 그 농장 지역은 그 보냉지가 아닌 아래 지역, 그 떡봉창이나 뜨라체, 뭐 뚜벙뚜벙 이런 지역에서 그 조사료라든지 공급자료 원료를 생산을 해서 예, 공급을 하게 되면 캄보디아에서도 우유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런 비슷한 사례는 그 프랑스 다운이라는 기업이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개념의 사업을 해서 그 한국 돈으로 100원짜리 그러니까 250개짜리 요구르트를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공급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찾았다고 기회가 되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농산물, 아까 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카사바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수출이, 특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륙항구, 소형 내륙항구의 개발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제 캄보디아의 항구 물동량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쌀 카사바의 주산지는 서북쪽이나 그 바탄방 내지는 깜풍창 동북쪽에 주 그리고 깜풍도까지 동북쪽에 주로 위치하고 있고 현재 바다와 인접한 항구는 아예 남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 시아나필 항도 1만 톤급 이상의 벌크 선박이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제적인 무역에서 곡물이나 농산물의 무역은 최하 선수가 거의 2만 5천 톤 이상의 대형 물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2만 5천 톤급 이상이 되어야만 대항을 건너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곳에다가 그 최근에 6,000톤급의 뭐 내륙 항구를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6,000톤급의 그 항구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내륙 항구를 짓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상당히 많은 그 부작용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 바닥을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준설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야 되고 그리고 건기에는 자칫 잘못하면 배가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캄보디아 메콩강이나 똘레삭강의 뭐 노동, 메콩강의 깡통지하 공사까지는 아무리 건기해도 1,000에서 1,500톤 급짜리 바지선들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지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엘리베이터를 갖춘 소형 포구를 개발하는 게 캄보디아로서는 상당히 국물 수출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푸놈펜 신항만도 있지만 푸놈펜 신항만은 현재 그 컨테이너선도 거의 뭐 풀인 상태이고 그 바지선 네, 낮은 바지선은 적재라든지 그런 뭐 로딩 언로딩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하고 이게 관계인데요. 한국은 현재 그 바이오 에너지로서 우드펠릿의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드펠릿의 공급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우드펠릿은 현재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을 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은 수출 관세가 없습니다. 캄보디아는 수출 관세가 있음으로써 그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베트남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캄보디아는 세계 공급 시장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서 어마어마한 면적의 고무나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무나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거꾸로 수출 TRQ, 타이프레이트 쿠파타를 캄보디아 정부에서 거꾸로 시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농업 얘기를 하면 사실 뭐 2박 3일이 아니라 뭐 더 오랜 기간 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오신 장관님 여러분들께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고 궁금하신 질문을 좀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쪽 몬돌길이나 아트나길이 쪽이 적지긴 한데 하나 예상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쪽까지의 그 도로 인프라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도로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비로소 그쪽에 생산된 것이 프롬펜이나 뭐 CME나 이런 쪽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제 생각에 오늘 우리 보호조정실 장관인 부모님 오늘 캄보디아 많이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한국 정부하고 어디에 사업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규모가 커지면 EDCF 사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의 논의를 기왕 오시기를 좀 해주시면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또 예를 들어서 고무나무 지금 많은 것도 이쪽으로 한국 쪽으로 끌어내려고 펠릿 형태로 해서 그 도로 인프라 개선이 좀 굉장히 심각한 과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김양희 대표님 그 중요한 말씀하실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여기 좀 들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와오온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기술하고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면서요. 와오온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요. 우리가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걸 보면서요. TV를 보면서 TV 속에 연예인이 입는 옷이라든가 뭐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정보들을 예, 바로 받고 그것을 바로 예, 주문하고
유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고 현재 우리 한류의 그 지금 세계적 성과가 지금 좋으셨으니까 그래서 한류를 타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시점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에게 또 이렇게 저희 비즈니스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저는 우리 앞으로의 캄보디아 관계가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돌파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까지의 제조업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캄보디아가 또 같이 수용을 하면서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이커머스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선진국에 잠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캄보디아 시장에서는 또 한국에 대한 그 한류나 한류 컨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그 젊은이들의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와 함께 저희가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좀 개척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좀 무역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해외 직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또 역직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은 좀 싫어하고요. 사실 직판이죠. 네, 직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캄보디아에 지금 굉장히 젊은 그러니까 캄보디아 하면 사실 느낌이 굉장히 젊은 뭐 15세 인구 젊은 인구들 굉장히 많은 그런 역동성이 느껴지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우리 그 테마인 농업물들 사실 그 작물들은 굉장히 많은데 가공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한류의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캄보디아 내에 모바일 커머스 현재 어떻게 좀 전개가 되는지 뭐 스마트폰을 가진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가 제가 아무리 좀 해도 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바일 커머스가 되려면 물류와 또 이제 결제 시스템, 은행 뱅킹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캄보디아 내에서는 아직 신용카드도 사실 좀 불편하다고 좀 들었어요. 저도 몇 번 가보면 그래도 시내에서 있을 경우들은 저희가 좀 편리하지만 모바일 뱅킹이라든가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그 사용용이 이렇게 좀 좋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앞으로 정말 이 마케팅, 유통시장은 이커머스의 이 파장이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세션인데 일반적인 얘기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농산 단순한 신선 농산물이 아니라 가공 농산물이나 특히 저는 가능성 있는 게 예전에 실크 산업이 중국에서 하다가 이게 인건비가 1인당 GDP가 GDP가 2,500달러 이상이 되면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게 베트남을 내려오고 지금 캄보디아까지 나갔어요. 캄보디아가 보면 이제 그 디자인, 그러니까 원래 그 실크 제품은 좋은데 거기에 디자인이나 염색 요것만 좀 보완하면 그건 세계적으로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그 아이템에 저희는 지금 모업 세션이니까 아까 이제 답변은 지금 뭐 듣기로 하고 그걸 접목시키시면 하실 수 있는 게 꽤 많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캄보디아의 그 카사바 경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현재 생산성이 좀 낮아요. 현재 요거를 좀 끌어올리게 되면 뭐 이건 그 아시겠지만 바이오 에너지도 되고 식용으로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갖고 가서 바이오 에너지로 쓰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식용으로 쓰면 그
카사바 전문 자체가 타피오카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갖고 또 소주 원료를 만들고 있죠, 주정을.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캄보디아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 잡초 문제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카사바가 자라는데 잡초가 더 빨리 자라니까 카사바의 인간이라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그 생각이 뭐냐면 한국의 그 농약을 갖고 가서 저희가 실험을 했는데 그 카사바 그 농장에서 자라는 다양한 잡초를 한 큐에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농약 업체들이 캄보디아까지 시선을 못 돌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캄보디아에 나라에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농약이기 때문에. 그럼 캄보디아의 협력을 받아서 등록을 하고 진출하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그 수요 시장이 있는데 오늘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 이 아직 뭐라고 그럴까 캄보디아는 아직도 농업 비중이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드론 얘기도 하셨죠.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아직 관심을 좀 덜 가신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왕에 제가 지금 뭐 농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쌀에 그 엘리베이터 시설을 우리 이 박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현재 가봐서 느끼는 거는 말하자면 세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면 고도화된 말하자면 시스템을 갖춘 RPC가 있어야 돼요. Rice Processing Center입니다. RPC. 그 다음에 지금 캄보디아에 점점 문제가 되는 게 채소 과일 유통하는데 산지에 APC가 꼭 필요하거든요. Agricultural Product Center. 프로세싱 센터. 이런 것들을 한국하고 협력해갖고 더 공급을 하고 해야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지금 유통이 이제 새로운 보틀넥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그래서 이제 산지 또는 소비지, 도매 시장이 필요합니다. 도매 시장. 그래서 지금 그 미얀마의 경우에도 한국 정부에다가 대규모 공용도매 시장 시설과 노하우를 전수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지금 미얀마 쪽하고 진행되고 있고 제 생각에 캄보디아도 한국 정부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제한된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장관님이나 의원님께서 김양희 대표가 얘기하신 질문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그거 몇 개 말씀하셨죠? 아까 그 젊은 세대들이 모바일 뭐 그걸 정확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모바일 사용 좀 몇 개 질문 한번 딱 찍어 주시겠어요? 네, 자세하게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사실 모바일 그 사용인데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사실 저 좀 궁금하고요. 그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결제, 그러니까 유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바일 결제라든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 젊으신 의원님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와,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honestly speaking, those questions is very detailed. So let me try to answer it as specific as possible. But please also understand that it is not my field. That question. But in terms of how many people, how many young is using mobile or application. I do believe there's a study on that already I forgot which ministry, but if you look down, you will find it's because
I think UNICEF or on World Bank did a study already of how many people in Cambodia is using mobile phone and how many actually using it for which type of transaction. If I do believe the usage of mobile phone in Cambodia is 110%, which is beyond 100%. Why? Because some people are actually using two phone or three phone, which is quite a bit funny and quite a bit different from other country. Because in Cambodia, one person like to use one phone or one number for private, the other one for businesses. So those data, I do believe they have it already in Cambodia. And in terms of using it as payment, in Cambodia we have a third payment party. There's many companies is doing it already, and they are starting to promoting that to use instead of using the cash actual currency. A lot of businesses like AMR, like restaurant and among others, they start shifting from the cash into the wallet, but it's getting bigger and bigger little by little,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as you mentioned, in the countryside, the old generation, they still like to use the cash, because new technology, sometimes they don't understand, or they worry that they lose money in the apps or things like that. So for elder generation, they still prefer to use the money. That's why, as one of mentioned, that when you go to the countryside, you cannot really use the e-payment or credit card, because in Cambodia, in a way, is people still use cash. That is why. That's the reason why. And I think in a way, it's more of an Asian thinking. Having money in your pocket, you feel more comfortable than using the app or among others. Yes. And so I hope this will answer your question. And also to the comment and suggestion about the three component, which is the transportation, the cow milk, and the third one is the port. Because I am part of the committee of economic finance and bank and audi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o I am aware on a few subjects about mentioned. In terms of transportation, of course, infrastructure, Cambodia also lagging a good infrastructure, but it is developing, it is growing, and it is moving quite fast. And we have a lot of road renovation, and our train is getting better now, because in a way is the price to transport within Cambodia, I have to admit that it is quite expensive compared to our neighbor country. But you have to understand this, to renovate a road is more, a freeway costs more than building a new road. And in Cambodia is we are trying to renovate whatever exists, all roads, all railway. So, and it also has a lot of impact in terms of people that live around the area, in terms of allocating them. So there's a lot of new projects coming up with this fast freeway between Phnom Penh to Senoville, which is the port that you mentioned. And into and running the port, because our Senoville port is expanding, as you mentioned, but then because it around the area is so many villages around it, so they cannot grow anymore. In other country, the port grow left and right, because they have a specific zoning that the local cannot stay around the port, such as that. But because in Cambodia we are such a free market that people actually want to stay at the port, so for us it's really hard to expand the port a bit further. And as you mentioned, it costs quite more expensive in terms of expanding the Korean port. And in terms of transporting through the Mekong River, we do have that type of transportation already. But the government is building more port along the river in all the provinces. And this project is also is supported by JICA. I do believe it's supported by JICA. And for the milk,
I have heard of the project before. It was by UNICEF, which is also related to food security and also to malnutrition, to helping the local and to the provincial children to have more nutrient. I believe that also was a UNICEF project, but I'm sorry that I haven't got the chance to understand clearly what is the step or how did they how was the study. But I do believe they are still studying on that matter. Yes. So thank you. Yeah, I just want to add what our colleague mentioned about e-commerce. I think we had a funny story about Cambodian. That means each people in Cambodian, they have more smartphones than toilet that they use at home. You see, that is not, you know, possible in that country. If you go to rural area, you will see that sanitation is very the big problem for the people. So they have the smartphone, but the problem for us, how they can use their smartphone on their need information or they read information. So I think the smartphone is available in the country, but we need to connect them with the Wi-Fi, with the correct information, not fake news to them. In Cambodia is the agricultural country, but I don't believe agricultural country can be more developed country without industry. So that's why the government had the policy, national industrial policy, from 2015 to 2025. So now the industrial become more advanced than agriculture, even though we are the agriculture country. But I think the Ministry of Agriculture now they try to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in the country. Thank you.혹시 그 농업과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말씀하시죠? Oh, 반갑습니다. 저는 가사바 부업을 하고 있는 박정석입니다. 주로 가사바 드라이브 칩스를 많이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캄보디아에서 가사바 나오는 것이 약 1년에 약 1000만 톤 이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드라이 칩스 월 한 2만 톤 정도를 수출해야 한 라트가 돼요. 근데 제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드라이 칩스를 사려고 보니 5,000톤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물류 부분이 있어요. 유통 부분이 어렵긴 한데 물류 부분에 대한 창고라든가 메콩강 관련한 물류 방안을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워요. 도리어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 가서 사야 되는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수출을 하는데 베트남 것도 중국이 잘 안 좋아해요. 캄보디아가 좋아합니다. 사실은. 근데 살 방안이 없어요. 그쪽 친구들은 캄보디아 걸 빨리 갖다 달라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주로 지금 태국 걸 가서 사서 보내는 실정인데 이런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런 유통망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사바 생산량이 1000만 톤 되는 많은 데이터인 것 같고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생근 형태로 태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단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캄보디아에도 상당히 많은 건조작물이 있어서 카사바 칩이, 드라이 칩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순회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랑 좀 틀린 특성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수집하는 수집상들의 자본이 약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50톤, 100톤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지만 5천 톤, 만 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분이 한 번에 투여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캄보디아에 중간 유통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본력이 그 정도까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쌀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만 5천 톤 정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화이트 롱그레인이 $400 정도 유통이 되기 때문에 2만 5천 톤이면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요. 약 100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데 그것도 그 유럽까지 가서 또 유럽이나 아프리카까지 가서 도달해서 다시 현금화 되기까지는 거의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자금이 투여가 되는 게 곡물 유통 사업인데 그래서 그 캄보디아 내의 자본으로서 그거를 대량 유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무역을 하시는 대규모 해외 기업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현금을 빨리 회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만 5천 톤이면 50억 정도 됩니다. 500만 불 정도 되는데 그 현금으로 들고 가도 사기가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자금 보니까 거기 가서 시장을 체크해 보니까 현금 거래를 주로 하더라고요. 100% 그것도 부담이 무지 큰데 현금을 들고 가서 살라 그래도 이게 5천에서 7천 톤 정도 수준밖에 잘 안 돼가지고 차라리 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요즘 한 1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캄보디아 것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제가 아까 질문 드렸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좋은 파트너를 찾으세요. 제가 팁을 드리면 태국의 CP그룹도 와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캄보디아의 수입상들을 쉽게 얘기하면 조직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그 신용, 아까 말한 그 돈을, 아까 말한 그 사람 자금을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쭉 그 CP를 대신해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지금 단독으로 하시려니까 어려운데, 그 CP그룹이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시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의 파트너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제한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 종일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 같이 해주시고 또 끝까지 우리 장관님하고 위원님들 몇 분이 캄보디아 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로 끝내겠습니다.